담양에 내려와 있을 땐 연구실 옆에 딸린 직원용 숙소에서 지낸답니다. 같이 일한 다른 직원들은 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정은만 홀로 처량하게 숙소 신세입니다. 이거 하나 위해서 세탁기 돌리기가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혼자 자취할 때 이런 나 청바지도 빨아 입었었어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화려한 배우의 삶을 스스로 박차고 나와 선택한 지금의 삶. 김정은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여느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밴쿠버에 있는데 밴쿠버는 지금 오전 2시 30분이라서 내가 전화를 못하고. 현재 아들은 캐나다, 딸은 홍콩, 아내는 미얀마, 김정은은 한국에 있는 상황. 어쩌다 보니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이상가족 아닌 이상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여기도 안 돼. 역시. 그러다 보니 통화 한번 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다 큰 자식보다 더 걱정인 것. 아직 정세가 불안정한 미얀마에 있을 아내. 통화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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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인터넷 잘 안 돼? 지금 상황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응. 크게 뭐. 아, 아직도 토행금지 있나? 있지, 당연히 있지. 지금 12시인데 그래도 그 전에 일찍 일찍 들어가. 끼니는 잘 챙겨 드시나? 건강은? 뭐 괜찮아, 그런 대로. 뉴스 보면은 뭐 어떻다 어떻다 하니까 알면서도 괜히 걱정되고 그러잖아. 하여튼 저 뭐야, 건강. 괜찮죠? 아, 나도 괜찮아. 나도 뭐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 뭐야 저 끼니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응? 혼자 있다고 너무들 다들 잘 챙겨주셔. 아 혼자 있다고? 아 다행이네. 나중에 저기 내가 좀 시간 될 때 연락을 다시 하든지 할게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잘 지내고 연락하자고. 아이고 자 이게요 진짜 힘들게 연락이 된 거예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사정상 지금 인터넷을 다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나마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죠. 아 그래도 통화해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뭐 우리 딸한테는 지금 수업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아요 하고 왔네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고 왔네. 언제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 지금도 되게 가고 싶어요, 사실은. 되게 가고 싶고 한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허약해지셨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 계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케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무조건 제가 돌봐드려야죠.